SJ 다이캐스트 버터스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차들을 뽑게 되었는데요. 오늘 구매했던 차들은 핫윈 유로스피드 모델이에요. 핫윈 유로스피드 모델. 우선 첫 번째로 뜯어볼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190E 2.5 16입니다. 네, 보시면 메르세데스 벤츠 190E 2.5 16이라 써있죠. 우선 저도 벤츠 중에서도 좀 좋아했던 모델이고, 그리고 이 모델의 경쟁 모델이 포르쉐 930 터보 RSI와 그리고 BMW E30 M3입니다. 우선 이제 닥치고 이 모델부터 개봉하고, 닥치고는 죄송합니다. 비속어 안 쓰는데 한번 웃기라고 해본 소리니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개봉해보죠. 너무 세게 했네요. 이런 스타일. 너무 세게 확 뜨는 게 있는데, 우선, 자, 다행히 별로 하자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헤드라이트 표현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역시 핫윈 레트로라고 하는지, 헤드라이트 표현도 잘 되어 있고, 내부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나쁘지 않게 표현되어 있고, 자, 내부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와이퍼까지 있네요. 와이퍼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입니다. 고무 타이어죠. 자, 그리고 스포일러. 스포일러도 표현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그리고 리어라이트가 약간 BMW E30 M3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머플러, 그리고 얘는 특별히 세단 모델이죠. 세단 모델.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벤츠 E클래스 고성능 모델. 약간 요즘은 따지고 AMG 같은 그런 모델이죠. 이 모델이.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서핑용 차예요. 그래서 서핑용 차라고 이제 프로젝트 카라고 데칼도 붙여져 있고, 옆에도 91번 프로젝트 카라고 붙여져 있죠. 여기 측면도 보시면 그렇고, 그리고 약간 스포일러가 약간 리어레드는 BMW E30 M3 느낌 나는데, 스포일러가 약간 라네보 스포일러랑 비슷한 느낌 들어요. 약간 라네보 스포일러랑 비슷하고, 그리고 진짜 흔적도 없이 마음에 들어요. 사이드 미러까지 완벽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보세요. 휠 얼마나 예쁩니까? 휠도 표현이 잘 되어 있을 뿐더러, 자, 휠도 표현이 잘 되어 있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아주 완벽한 핫윈 레트로 모델 메르세데스 벤츠 190E 2.5 16 이었습니다. 이제 포르쉐 911 993 GT2를 만나보죠. 이것도 똑같이 유로스피드 모델. 자,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박스는 두꺼워서 그런지 잘 안 뜯어져요. 아까 좀 떴습니다. 조심히. 자, 이제 포르쉐 911 993 GT2를 만나볼 건데요. 저도 정말 포르쉐 911 993을 GT2를 되게 좋아해서 핫윈 제로만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개씩이나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매번 했던 말이었는데, 정말 헤드라이트는 되게 훌륭한 표현이 잘했는데, 예전 핫윈 일반 모델들은 제가 리어라이트가 좀 아쉽다 했죠. 근데 이 모델은 레트로라고 한지 리어라이트 표현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도 그러고, 그리고 특히 측면부에 993 데칼 보시죠. 993 데칼 정말 인상 깊습니다. 차종하고 매치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요. 여기도 보시면, 그리고 밑에 보시면 포르쉐 로고 보이시죠. 포르쉐 로고도 써있고,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바디킷이 RWB 바디킷도 있네요. 오버핸더도 있고, 뒤에 보시면 오버핸더도 있고요. 측면부에 보시다시피 오버핸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핫윈 레트로로 건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이 완벽한데요. 그리고 얘도 똑같이 고무 타이어죠. 약간 아우디 R8 LMS랑 비슷하게 타이어 느낌이 비슷합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핫윈 유로스피드 모델은 현재 총 4개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죠. 현재 4개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하나가 남아있었는데, 그 하나도 조만간 또 써서 올컬렉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체 공개 방송을 한번 찍어볼게요. 올컬렉 한 기념으로 전체를 다 리뷰해보겠습니다. 유로스피드 시리즈. 자, 구독자 분들께서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근데 진짜 핫윈 레트로라든지 좀 금형 자체가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포르쉐 911 993 GT2도 그렇군더러 메르세데스 벤츠 190E 2.5 16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일반 핫윈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런 게 또 핫윈 레트로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저의 투자 지금 평가를 봤습니다. 우선 포르쉐 911 993 GT2를 평가해 본다면,
뭐라 해야 되지? 여기 측면부에 있는 993 데칼. 정말 차종화가 매치되어서 정말 인상 깊고, 그리고 스포일러 이쁘게 표현 잘 되어 있죠. 스포일러 표현 이쁘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리어 라이트 도색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는 뭐 일반 하티라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무 타이어. 타이어가 고무 타이어인 거의 고무 타이어인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1902 2.5/16을 보죠. 우선 이 모델은 프로젝트 카라는 레이싱 게임에도 나왔던 모델인데, 여기 보시면 엔진룸 후드 쪽에도 써있고 프로젝트 카, 그리고 도어 쪽 측면부에도 써있습니다. 프로젝트 카라고 써있고 여기 왼쪽에도 써있죠. 자, 그리고 이 모델도 진짜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있고 헤드라이트 표현도 잘 되어있고, 그리고 리어라이트 표현과 스포일러 정말 잘 표현되어있죠. 그리고 얘도 고무 타이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 고무 타이어죠. 그리고 그래서 일반 핫휠하고 다른 매력이 있는 핫휠 렌트로 유로스피드 출고기를에서 맞춰보도록 하고, 조만간에 또 좋은 다이제스트 리뷰와 좋은 실전 리뷰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